안 했던 거 빼야 하나. 안녕하세요. 컴바이컴TV 최사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PC 나눔 이벤트 영상입니다. 예, 저희 컴바이컴TV가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셔서 구독자 2만 명이 넘은 지가 꽤 되었고요. 또 사업장도 이전하면서 많은 축하를 받았는데요.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큰 걸 준비한 건 아니지만 PC 세대를 나누는 PC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얼마 전에 2020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마무리되었죠. 왜 갑자기 총선 얘기를 하냐면 보통 총선이나 선거를 치르게 되면 선거 사무실들이 컴퓨터나 복사기 같은 장비들이 임시로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 렌탈을 합니다. 구매해서 자산으로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로 거래하는 그 선거 사무실들이 있는데 이번 선거에도 어김없이 컴퓨터 렌탈을 의뢰하셨는데 사무용 컴퓨터라서 이렇게 뭐 사양이 높을 필요는 없었는데 보통 중고 컴퓨터를 넣었다가 빼거든요. 근데 저희 컴바이컴TV는 중고 컴퓨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요번에 렌탈을 넣으면서 새 컴퓨터를 넣어드렸어요. 사무용으로.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나서 2개월이 지난 이후에 딱 2개월 사용한 겁니다. 2개월 사용하고 이 컴퓨터를 회수를 해왔는데 이 컴퓨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PC 나눔 이벤트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컴바이컴TV에서 사무용으로 많이 출시하고 있는 그런 사양인데요. AMD 레이븐 브릿지 3000G CPU가 들어가 있고요. 듀얼 코어의 스레드가 4개의 CPU죠. 저렴한 CPU지만 사무용으로 훌륭한 CPU입니다. 거기다가 삼성 DDR4 8GB 메모리가 들어갔고요. ECS A320 메인보드를 채택을 했습니다. 당연히 SSD가 들어갔는데 사무용이기 때문에 SSD가 큰 게 들어가진 않았고요. SSD 120GB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파워는 전격 파워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보급형 200W 파워가 들어간 것도 있는데 들어가 있는 사양 그대로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사무용으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고요. 요즘에 온라인 학습용으로 요 사양이 많이 나가는데 온라인 학습용이나 영상 시청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양 그대로 하면 케이스까지 가격이 한 25만원 정도 부품가가 되는 것 같고요. 여기다가 조립 공임비와 저희 택배비까지 하면 한 20만원 후반대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하지만 이대로 선물을 드리면 뭔가 좀 섭섭한 것 같고 좀 헌거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실 이 상태도 깨끗하게 청소만 먼지만 툭툭 털어내면 새거처럼 보여요. 뭐 새거라고 해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정말 깨끗한 상태인데 그래도 좀 더 깨끗하고 예쁜 컴퓨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PC 이벤트를 기획하는 날 마침 에코의 담당 과장님이 다녀가셨어요. 이 이벤트를 진행할 때 새 케이스, 신제품 나온 케이스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케이스 3개가 한 4만원대, 5만원대 하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신제품 케이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에다가 일명 전문용어로 케이스 가리라고 하죠. 케이스 가리를 깨끗하게 하고 CPU 쿨러도 기본 AMD 3000G에 들어가는 쿨러가 아니라 이쁜 라이젠 7에 들어가는 프리즘 쿨러로 변경해가지고 RGB 이쁨도 있는 그런 케이스로 변경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릴까 합니다. 예, 그렇게 케이스를 변경해 드리게 되면요. 케이스 두 개가 같은 거고요. 한 대가 또 다른 건데 그 케이스 두 개를 리뷰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케이스 가리하면서 케이스 상세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케이스까지 변경하면 조립비, 뭐 저희 배송 택배비까지 다 하면은 그래도 32만원, 33만원 되는 그런 컴퓨터 사양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총 3대를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케이스 리뷰 영상 한번 봐주시고요. 어떤 케이스가 여러분들한테 갈지, 또 새로 나온 에코의 케이스가 얼마나 이쁘고 효율적인 케이스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꼼꼼하게 조립 잘하시는 분들께서 각각 조립 한 대씩 해주시고요. 조립 완성된 이후에 제품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이벤트 진행할지, 언제 이벤트 발표할지 그런 것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코사의 신제품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여드릴 케이스는요. 에코사의 앵코 CNM20입니다. 이게 블랙 색깔이고요. 미니타워 케이스예요. 예, 저도 이 케이스 처음 보는데 오늘 박스 처음 여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이쁩니다. 깔끔하고 뭔가 디자인이 심플하게 잘 됐어요. 예, 케이스라는 게 옷 같아서 첫인상이 딱 있는데요. 일단은 깔끔하고 이뻐요. 그리고 널찍해서 조립하기도 딱 봐도 편할 것 같고 전면에 120mm 펜이 3개가 있어요. 루나르 RGB 펜인데요. 네, 측면에는 강화유리로 되어 있고요. 나사 방식이 아니고요. 이렇게 자석으로 여는 그런 케이스네요. 예, 일단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전면이 풀 메쉬로 되어 있는데요. 이 메쉬의 그 철제의 도장 질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얇게 돼 있지만 환풍 잘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면 먼지는 못 걸을 것 같긴 하네요. 먼지 필터망이 있나? 먼지 필터망이 별도로 있진 않고요, 큰 먼지만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태고, 그 대신 환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미니타워지만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와, 굉장히 넓어요. 이 상단에 전면에 전원 버튼이랑 리셋 버튼, USB 버튼 일률적으로 있고요. 먼지 필터가 굉장히 커요. 이 먼지 필터도 잘 떨어지는 게 있고 안 떨어지는 게 있는데, 얘가 자력이 세네요. 딱 봐도 와, 굉장히 넓죠. 컴퓨터 청소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열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케이스 열리는 거는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PSU 부분에 타공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전면으로 타공이 돼 있어서 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전면의 공간도 넓고 상단도 넓어서 수냉 라디에이터를 상단이나 뭐 앞에 240mm 짜리 충분히 설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메인보드 뒤에 소켓 부분이 뻥 뚫려 있네요. 미니타운데도 케이스가 시원시원합니다. 뻥 뚫려 있고요. 배선 홀 공간도 굉장히 많아서 조립하기 편할 것 같고요. SSD 베이도 뒤쪽에 따로 있고, 하드 베이도 여기 두 개 달 수 있고요. SSD 전면에도 달 수 있고, 굉장히 저장 공간이 많이 있네요. 얘가 판매 가격이 5만원 중반대의 가격인데요. 케이스 같은 경우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디자인이 괜찮다 뭐 이런 여부들도 있고, 또 이게 환기가 좋을까 나쁠까, 그리고 조립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립이 용이할까 이런 거 보는데, 그런 세 가지 관점에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격대도 5만원 중반대면은 괜찮은 것 같고요. 미니타워지만 미니타워로 보이지 않습니다. 미들타워급으로 보여요. 예, 어찌되었든 케이스라는 거는 조립해봐야 좋은지 알 수 있고요. 또 불을 넣어봐야 이쁜지 알 수 있으니까요. 조립해보고 한번 불 들어오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케이스는 CNM202였고요. 가격은 5만원 중반대의 케이스입니다. 이걸로 두 대 조립해드릴 거예요. 다른 케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의 케이스는요, 콕스사의 A3 시미트리입니다. 예, 콕스사에서 A3라고 나온 제품들이 예전부터 꾸준히 있었는데요, 얘가 가장 최신 신상품이에요. 이제 출시된 제품이고요. 이 제품도 블랙이고요. 케이스 박스 봤을 때 아까 거랑 비슷하지만 얘는 미들타워급으로 구분된 거예요. 미들타워하고 미니타워의 경계가 애매모호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 얘는 미들타워로 구분된 제품인데요, 조금 전에 봤던 CNM202보다 키가 약간 큰 것 같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고 폭은 거의 비슷하고요. 얘는 전면에 강화유리가 되어 있고 옆에 메쉬가, 이 메쉬 철제 부분이 조금 전에 봤던 CNM202랑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 메쉬창 갖다가 휘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도 강화유리고요. 얘도 전면에 펜이 3개가 있고 후면에 하나 있는 4개 펜이 있는데, 가격은 얘가 4만원 후반대로 조금 저렴한 제품이에요. 이 전면에 강화유리로 되어 있지만요, 이쪽에 에어홀이 되어 있어 갖고 양쪽에 에어홀이 되어 있어서 이 정도면 사실 흡기 충분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전면에 120mm 펜 3개 들어 있고요. 이 하단 PSU 부분이 아까 CNM202랑 똑같이 전체 타공이 되어 있네요. 후면에 120mm 펜 있고요. 비슷합니다. 여기 이렇게 뚫려 있는 것도 비슷하고, 같은 시기에 나온 제품이라 내부 구조가 어쨌든 거의 비슷합니다. 이 후면에 타공되는 부분이 약간 틀리고요. 여기 SSD 거치대가 없고 그러네요. 어쨌든 얘가 CNM202보다는 저렴한 케이스니까요, 그런 거치대 부분이 없는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조립을 해봐야 알고요. 조립을 해봐야 편한지 알고, 또 불이 들어와 봐야 이쁜지 알겠죠. 케이스 가리할 먼저 컴퓨터, 2개월 사용한 컴퓨터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2개월밖에 안 된 거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깨끗합니다. 먼지도 없고요. AMD 3200G CPU고요. 삼성 8기가 하나 꽂혀 있고요. 파워가 얘는 마이크로닉스 500W가 들어있네요. 이 정도면 나중에 그래픽카드 추가하셨을 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파워죠. 다른 두 대도 파워가 몇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얘는 마이크로닉스 500W가 들어가 있네요. 와, 이렇게 되면 35만원에 호가하는 제품이 되는 거죠. 예, 이 2개월 된 제품을요, 아까 보여드린 케이스 3개로 케이스 가리를 할 겁니다. 예, 지금 이 영상만 딱 보시고요, 컴퓨터 6대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무용 컴퓨터, 사용한지 2개월 된 컴퓨터 이 3대를요 케이스 가리해서 앱코사에서 제공해 주신 CNM202 케이스 2개랑 콕스 A3 시미트리 케이스, 이 케이스를 이용해서 케이스 가리를 깨끗하게 해서 드릴 거고요. 또 CPU도요, 이 케이스들이 보면 옆면이 강화유리로 보이는 케이스 있잖아요.
이 CPU를 라이젠 7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라이젠 7에 들어가는 프리즘 정품 쿨러를 이용해서 조립을 해서 드릴 겁니다. 예, 이렇게 총 3대의 컴퓨터, 2개월된 중고 컴퓨터를 3 케이스로 케이스 가리해서 드릴 거고요. 사무용이나 온라인 학습용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런 사양입니다. 케이스 가리하고 나서 얼마나 이쁜지 잘 돌아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케이스 가리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부품 빼가지고 네. 혹시 먼지 있으면 털고 네. 여기 있는 부품 그대로 케이스 가리 하는 거야. 똑같은 사양이니까 그대로 옮기면 되고 그리고 쿨러는 이걸로 사용해서 해주고 네. 예, 라이젠 7에 들어가는 프리즘 쿨러 설치했고요. 메인보드에 비해서 쿨러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뭐 AMD 3000G가 발열이 나진 않지만 기본으로 있는 쿨러가 좀 소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펜으로 교체하는 것도 소음에도 좋고요. 이쁘고 예, 보드 정말 깨끗합니다. 상태가 네, 파워가 마이크로스 500W 들어가 있네요. 시장님은 벌써 보드 다셨네요. 이건 파워 뭐 들어가 있어요? 얘는 현대 프라임 620K인데요. 얘는 230W 전격 정도 되는 겁니다. 예, 루미 과장님이 하는 것만 CNM202가 아니고요. 얘는 미들타워 A3 시미트리? 예, 시미트리에요. 이건 파워 뭐 들었어? 예, 여기에는 넥스코 500W 전격 들어가 있네요. 얘는 2개월 된 게 아니고 좀 오래된 파워 같아요. 네, 조립 마무리되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콕스 A3 시미트리 조립 끝났네요. 루미 과장님이 했는데요. 와, 이 단색 RGB가 굉장히 이쁩니다. 깔끔한데? 그전에 그 세턴에 있던 그런 RGB랑 색감이 전혀 틀리지 않냐? 너무 이쁜데? 이게 강화유리 앞에 무슨... 있어서 그런가? 와, 이거 지금 색깔이 너무 고급지고 이뻐요. 얘가 4만원 후반대 제품인데 와, 이렇게 봐서는 굉장히 고급 케이스 같습니다. 이 강화유리에 저 띠 RGB 있는 게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예, 후면 케이스 RGB랑요, 이 프리즘 쿨러에 있는 RGB랑 너무 잘 어울려요. 굉장히 이쁜데요? 와, 이걸 누가 사무용이라고 보겠어. 케이스마다 쿨러의 컨디션이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이 상태가 굉장히 조용해요. 와. 예, 프론트 부분에 여유가 있어서 수냉 쿨러도 충분히 달 수 있고요. 상단은 수냉 쿨러 달기에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파워가 500W 들어가 있으니까요. 게임 하실 분들은 여기다가 그래픽카드 적당한 거 추가하셔가지고 하시면 게이밍 사양으로 훨씬 더 빨라질 거예요. 나이 들었나봐. 이런 색만 보면 이쁘고 막 그래. 예, CNM202 잘 되었네요. 예, 루나르 RGB 너무 이쁩니다. 색감이. 와. 이게 그냥 또 RGB랑 틀린 맛이 있어요. 위에 RGB 버튼 누르면 색깔이 변하는데요. 단색이 더 이쁘네요. 얘도 버튼을 3초 동안 꾹 누르면 불이 꺼집니다. 예, RGB 불이 싫으신 분들은 이 LED 버튼을 3초 동안 꾹 누르시면 이 불이 나가요. 하지만 펜은 작동해야겠죠? 펜은 잘 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짝 눌러주면 들어오고요. 이 프리즘 그 정품 쿨러 안쪽에 있는 이 RGB빛이랑 얘랑 잘 어울리네. 같이 루나드 같이 나오고 얘도 은은한 맛이 있다. 이쁘네. 예, 세대 케이스 가리 작업 완료됐습니다. 예, 밋밋하던 사무용 컴퓨터들이 화려한 감성이 있는 RGB 컴퓨터로 변모를 했습니다. 안에 사양들이 좀 부족해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예, 30만원대의 사무용 컴퓨터, 온라인 학습용 컴퓨터 3대 준비되었고요. 이 3대를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벤트 참여 방법과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고요. 댓글은 간단히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메일은 적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메일은 이벤트 당첨된 다음에 당첨된 분들만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메일을 너무 다시면은 개인 정보 보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메일은 안 다시는 걸로 하고 나중에 당첨된 분들만 댓글에 이메일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 다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구독은 꼭 공개 설정으로 해주시고요. 그래야 저희 컴바이컴 TV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꼭 구독은 공개 설정을 해주세요. 예, 당첨자를 확인한 다음에 바로 구독 정보를 공개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구독이 공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당첨이 취소되니까 아쉬운 일이 없도록 꼭 구독은 공개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투명하게 추첨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벤트 당첨은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할 거고요.
5월 11일 월요일 7시에 제가 한 10분이나 20분 전쯤에 실시간 방송을 틀어서 테스트를 하고요. 7시에 정확하게 실시간 추첨을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화창한 봄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많이 잠잠해졌고요. 앞으로 5월 연휴가 계속 이어질 건데 여러분 가정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5월 11일 월요일 7시에 실시간 추첨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동네 컴퓨터 가게를 살려주십니다. 이상 컴바이컴TV 최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